Everybody,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너무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만 찍었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비디오에 두 명의 참가자의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얼마 전에 비엔남 히스토릭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던 바로 그 주인공 리치 초이. 리치 초이가 보니까 킹 오브 랩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인 하노이 다이로이 그 곡을 부르더라고요. 라이브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이미 저의 채널에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는 올라가져 있는데 꽤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리치 초이. 오늘은 제가 또 뒤에 공개를 하겠지만 붐뱁과 트랩 퍼포먼스의 이 상반되는 음악에 대한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방송 저작권 때문에 많은 편집이 있을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치 초이의 하노이 다일로이 The Historic Vietnam Freestyle 라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니 저는 너무 반가운 게 이런 어린 래퍼들이 이런 진짜 그 옛날 붐뱁의 느낌의 그 향수가 진한 이런 음악을 갖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호호, 라이브를 꽤 괜찮게 하네. 되게 또 턴업 시키려는 그런 무브먼트를 많이 한다. 근데 다들 왜 이렇게 컷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지? 오. 조금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격양되어 있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차분하게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댄매니아 표정 봐. 아, 표정이 변화가 없어. 이거는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변화가 너무 없다. 예, 결국 리치 초이가 그 올 패스를 받은 게 맞죠. 저는 좀 놀란 게 이 X 표시로 패스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보통 X 표시면은 저는 탈락 드랍일 줄 알았는데 X 표시가 결국 패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리치 초이 이분의 캐릭터도 그렇고 조금 밝고 이제 사람들을 좀 흥분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흥겨웠는데 저는 조금 초반에는 괜찮은데 좀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래퍼가 어느 정도 그 절제도 약간 있어야 되는데 좀 격양된 느낌으로 퍼포먼스 하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싶었는데 어쨌든 패스가 됐기 때문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붐뱁 음악 이런 방송에서 퍼포먼스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트랩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런 랩을 뱉는 래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로 또 많이 요청을 주신 분이에요. 조회수가 이분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바로 월디라는 래퍼입니다. 월디. 이 월디라는 래퍼도 결국은 올패스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분이 퍼포먼스 하는 곡을 제가 알아보니까 Harder라는 곡이었어요. Harder. 제가 이 곡을 이 비디오를 찍기 전에 미리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멋진 톤과 좀 raw한 랩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월디의 퍼포먼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딱 첫 마디 딱 말을 딱 이렇게 뱉는 순간부터 이 친구는 트랩이 그냥 완전 주 전공인 트래퍼다 라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목소리부터가 이미 트랩에 최적화돼 있어. 그런 래퍼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 음악에서는 완전 날라다닌다 하는 느낌. 에이, 에이, 에이. 가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랩을 뱉을 때 이런 플로우 같은 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Look at my air. 잘합니다. 아, 잘해요. 진짜 잘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재능 있어 보여요. 아, 근데 아까 리치 초이도 그렇고 월디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사위원들이 표정이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는 느낌인데 이게 일부러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봤을 때 괜찮거든요. 이 래퍼들의 퍼포먼스가. 왜 이렇게 좀 너무 호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조금 보니까 알것 같아. 랩비에타고 킹 오브 랩하고 결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킹 오브 랩이 조금 더 힙합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TV쇼인 것 같아요. 래퍼들이 들고 오는 어떤, 가지고 오는 음악들도 그렇고, 좀 분위기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랩비엣은 약간 좀 커머셜적인 부분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킹 오브 랩은 확실히 힙합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느낌이 있어요. 오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다른 에피소드도 좀 봤거든요.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스킬적인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래퍼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힙합을 주제로 하는 TV쇼는 랩 스킬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라이브 퍼포먼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내가 랩 스킬이 쩔고 막 날라다니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제로 이 마이크를 잡고 랩하는 순간 그게 다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물론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랩 스킬만으로 봤을 때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월디라고 그랬죠. 제가 하더 음악을 딱 듣고 알았다니까요. 아, 이 래퍼 뭔가 심상치 않다. 개인적으로 조금 응원하고 싶은 래퍼예요. 리치 초이도 마찬가지고, 월디도 마찬가지고. 괜찮은 참가자인 것 같습니다. 실력들이 다 좋아요. 와, 좋은 래퍼들 진짜 많네요, 베트남에. 또한번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